언제까지 별거 아닌 걸 이럴래? 뭐? 별거 아닌 거? 나 당신 때문에 우울증 약도 먹었는데 이게 별거 아니야? 당신 우울증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시원해 우리. 심각해 보이는 두 사람, 과연 무슨 일인 걸까요? 10년 전 외도 전적이 있던 남편 인기남 씨. 아내 의심 씨는 우울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 역시 사주의 마음으로 아내에게 지극정성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 여보, 나 친구 만나러 왔다니까. 확실해? 그럼 어디 영상통화 한번 걸어봐. 의심 씨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감시하는데요. 뭐야? 아니 이 시간에 강남은 왜 가 있는 거야? 24시간 내내 위치 추적은 기본.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의심 씨. 당신 어제 여긴 왜 갔어? 굳이 강남까지? 아니 어제 말했잖아. 그쪽에 회사 다니는 친구 만난다고. 또 의심이야 또? 근데 술을 당신이 다 샀어? 여자 만나서 또 돈 쓴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제 넥타이도 새 거 메고 나가던데? 그거 당신이 사준 거잖아. 제발 이러지 마 여보. 그만 좀 하자. 언제까지 별거 아닌 걸 이럴래? 뭐? 별거 아닌 거? 나 당신 때문에 우울증 약도 먹었는데 이게 별거야 아니야? 당신 우울증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이혼해 우리. 뭐? 이혼? 결국 인기남 씨는 이혼을 외치는데 과연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유리 같아가지고 한번 깨져서 테이프로 다시 붙여도 이게 맑아지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일까요? 일단 외도를 용서하고 사는데 저렇게 그 의부증, 의처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요. 우리가 외도를 상대,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건 나 입장에서는 심장을 대는 것과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 똑같은 일이 다음번에 또 생길까 조심하면서 내 안에는 심리적인 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의심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의심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가속도가 붙습니다. 이 가속도가 붙으면 나중에는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면 우리가 의심 지옥 속에서 본인이 달달 볶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본인도 달달 볶이지만 상대방도 계속 의심받고 이 가운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번 외도가 시작된다면 그 이후에 생겨나는 의심, 이건 온 가족을 고통 지옥 속에 불어넣는 거다,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데 아는데 이게 본인의 힘으로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교수님? 그럼요. 전문가의 도움은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영혼에 이제 숨을 죽이는 과정이자 동시에 본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과정과 마찬가지라서 혼자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외도 상황이 생겼을 때는 트라우마 상담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심리적 상흔이 장기적으로 내 스스로도 좀 살리고 동시에 배우자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은 보통 짧으면 3개월이고 길면 한 2, 3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네, 전문가가 그냥 전문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문을 좀 두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화면에서도 저희가 팩트체크할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의부증, 의처증은 이혼 사유다. 예, 두 분의 의견 어떻습니까? 아, X입니다 저는. 예, 이게 왜냐면 그 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름답진 않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니까 이게 약간은 의심을 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예. 아니 앞서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남편이 애초에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의부증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계속 바람을 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남편은 이 정도는 감내해야 됩니다. 아, 두 분이 좀 구속하는 스타일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원칙적으로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정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의심이 생겨서 팩트체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의부증으로 치부를 합니다. 그런데 의부증이라고 하려면 실제로는 망상장애까지 이뤘을 때 의부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되지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그 전에 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아까 이호선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상처가 되어서 내가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었다. 여기 이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사실 상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부부는. 그래서 내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면 나도 그 의심을 지우고 부부 갈등을 해소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하자고 끊임없이 의심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몇 년이 길어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나중에는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본 화면의 경우에 사실은 남편이 예전에 이제 바람을 폈던 이제 과거가 있고 아내는 이혼 못해줘. 근데 남편은 지금 이혼하고 싶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이혼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런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정말로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 이혼 안 한다. 아, 본인이 이혼할 생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혼 안 한다는 걸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시고요. 부부 상담도 받고 이제 가정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집에서 나오시면 안 돼요. 집에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계시고 그리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하려면 충분히 이혼 후에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을 받은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 뭐 집에서도 이제 살 수 있게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도 충분히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바로 이혼하지 말고 충분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